명상의 말씀. 강물이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나니 인생이 짧다 한탄하지 말라. 세월이 빠르고 시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 항상 나고 죽고 하여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니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참다운 도를 착실히 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열어나가면 생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으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수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손이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라. 이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지혜는 재물을 주고 구할 수 있으나 덕은 재물로 구할 수 없다. 덕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재능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알아줄 만한 재능이 없는 까닭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비록 악한 무리가 모여 사는 곳에 처하여도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여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은혜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탐욕에서보다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데서 느껴라. 그러므로 허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심신이 상쾌해진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만 행하였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나니 향수를 바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주듯이 학식과 덕품을 지닌 현자는 그 명성이 저절로 이웃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하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 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라.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장차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재앙은 침범치 않으리라.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라. 내가 흙덩이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는 돌멩이를 내게 던질 것이니 슬기로운 자는 흙을 던지고 돌을 얻어맞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으리.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흥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일시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소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또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은 전혀 잊고서 남의 흉을 본다는 격언을 다시 생각하라.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내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만이 닥쳐올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이하자.